저희 부부에게는 아무런 선택권이 없었던 대뇌방구 절제 수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원종이 내일 수술해요. 원종이가 아픈 거 잘 참을 수 있게 해주시고 수술하고 온 모습에 만족할 수 있게 해주세요. 처음부터 많이 달라지진 않겠지만 원종이가 자신감이 생기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고. 아침 7시에 시작한 수술은 17시간이 지나 밤 12시가 넘어서 끝이 났고요. 수술실에서 정말 만신창이가 되어난 우리 은총이는 세상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많이 지쳐있었지만 너무나도 대견하고 자랑스럽게 우리 은총이는 그 모진 고통과 아픔 모두 이겨내고요. 이 세상 밖으로 나왔지만 이 세상은 그대로였습니다. 정말 남들과 조금 다르게 생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래서인지 사람이 많은 곳에 가게 되면요 정말 많은 시선들을 이렇게 받게 돼요. 아이 엄마들은 우리 은총의 병은 절대 옮기는 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슬금슬금 피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무서워하는 우리 아이들이요. 어떤 아이는 우리 은총이를 보고서는 괴물이라고 소리치고는 도망을 가더라고요. 또 어떤 아이는 손가락질하면서 제 사람 맞냐고. 그래서 저는 우리 은총이를 데리고요 이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제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 은총이한테는 정말 미안한 이야기인데 우리 은총이마저도 원망을 했던 못난 아빠였습니다. 그냥 필리핀으로 도망을 가서 혼자 살려고요 여권까지 만들었었고요. 정말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굉장히 심한 우울증으로 정말 극단적인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아갔습니다. 정말 그러던 어느 날이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은총이가 제 손을 꼭 한번 이렇게 잡아주더라고요. 그저 그냥 환하게 웃어주면서 저를 위로해주고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날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못난 아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은총이가 제 손을 잡아주면서 저를 다시 살렸고요. 저는 다시금 은총이 아빠로 태어나면서 우리 은총이 꼭 이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게 해야지, 우리 은총이 꼭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사랑받게 해야지. 2009년 가을 전 무작정 우리 은총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이 세상 밖으로 나와서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시작했던 거는 정말 은총이를 알리고 싶었거든요. 부모라면 다 그럴 거예요. 차라리 제가 아팠으면 좋겠어요. 우리 은총이의 인생이, 우리 아들의 병이 정말 삶이거든요. 살아야 되거든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운동이라는 것을 전혀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때 당시 제 몸무게가 100kg가 훌쩍 넘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은총이 아빠니까 우리 은총이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내야 했기에, 그리고 우리 은총이한테 보여줘야 했기에 이를 악물고 뛰고 또 뛰었습니다. 뛰다 보니 우리 은총이가 너무나도 좋아해서 멈출 수가 없어서 계속 뛰었습니다. 2010년 10월 16일 날 저희 은총 부자가 철인 3종 경기에 도전을 해서 4시간 25분 만에 완주해낸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했더니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우리 은총이를 정말 손가락질하고 나쁘게만 바라보던 세상 사람들이 저희 부자의 뛰는 모습을 보시고는 정말 이렇게 멋있지도 않은데 멋지다고 하시고요. 용기가 생긴다고 하시고 심지어는 정말 자살이라는 것만 생각을 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던 분들이 저희 뛰는 모습을 보시고는 다시 살아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제 아들로 가진 은총이 정말 저는 너무나 예뻐요. 그리고 저의 최고의 선물이 되어 지금까지도 제 곁에서 살아가고 있는 은총이가 정말 눈물나게 감사합니다. 왜냐하면